비번은 아는데 아이디를 모르겠네. 비번은 아는데 아이디를 모른다고? 비번이나 아이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자. 그래서 성모 통문장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화파트의 중요 문장이었습니다. 생김새 묻고 답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권하고 그 음식을 먹겠다, 고맙다라든지 아니면 사양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What does it all look like? What does it all look like? 이거 중요한 표현은 look like라 했습니다. look like의 뜻은 처럼 보인다. 조언은 안 만기로 봤죠? 희야. 니까 여기에 묻는 말 만들려고 더즈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he로 대답을 시작합니다. He is tall. He has brown hair. 이와 같이 tall의 뜻은 큰. 오케이. 키가 큰 무슨 네. 씨? 어떤 시? 그래서 어떻다라고 생김새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다, 얘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고, 얘는 비동사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더즈. 더즈인데, 어떤 특징적인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는 어떤 뭐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또 물어봅니다. 추가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됐습니까? 네. Glasses. 안만 길어봤죠? It. Them. 아. 오케이. 단수야, 네. 복수야? 한개 단수요. 복수입니다. 네? 뭐? 아, 안경 두 댐이 개. 되는 걸 아, 보고도 네. 안경알 몇 개? 두 알. 그래서 얘는 복수 취급하고요. 예. 주격 자리야, 목적격 자리야, 소유격 자리야. 목적격이요? 오케이. Does he wear them? 그는 그것들을 네. 착용하니입니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 그러고요. 자, 그래서 얘를 보고는 대동사라 그랬습니다. 뭐 예. 대신 왔나요? Wear glasses. 왜요? 그는 쓴다. 글래스 아니요. 네. 아니요. Wears glasses. 내가 아까 전에 네. 얘는 뭐 대시고 왔냐고 분명히 그랬어. 예. 근데 무슨 where야, where는. 그래서 Where's. 네가 wear glasses 하는 바람에 아 네. 그래? 응? wear glasses. He wear glasses가 이 세상에 어딨나? 응? 몇번 얘기할까? 한세 번. 오케이. 아, 세번 얘기하라고? 네, 그러면 세번 답장하는 넘게 걸로. 얘기했어. 자, 또 다른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어떤 여자의 예. 생김새를 묻습니다.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똑같고요. 아까 전에 네. he였는데 이제 she 된 거고요. 그래서 She is pretty. she is pretty. She has she has blue eyes. blue eyes. 아까랑 똑같습니다. 프리티의 뜻은 예쁜. 어떤 시로 네. 어떻다 하고요. 또 특징적인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너의 고양이의 생김새가 궁금합니다. 네, what does your cat like? 아, Look like. 너의 고양이 뭐 좋아하냐고? 아니, look like. 오케이. Your cat 안만 길어봤자 she 아니면 이신데 she. 네. 암수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he나 she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He look cute. Looks cute. 오케이. 이거 언제쯤 실수 안 예. 할래? He looks cute. 그다음 He has a long tail. he has a long tail. 자, 이거 대신에 이거 써도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네. 큐트의 뜻은 귀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룩 뒤에 어떤 시 오면 네. 무슨 뜻이다?
오마처럼 보인다. 어때 보 look 아, like가 어.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요. 네. look 어떤 어때 보인다. 귀여워 보인다. 네. 이거 얘 대신에 이거 써도 아까 전에 만약에 그녀가 예뻐 보인다 하고 싶었으면 she look pretty? looks pretty? she 네. looks pretty? look pretty야? looks pretty야? looks죠 looks. 네. 그래서 she looks pretty나 she is pretty나 거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특정 특징적인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김새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음식 권학입니다. 그래서 예. Would you have some donuts? Would you have some donuts?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네. Would you have? 넌 먹을 거니? 이거요. 네.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Will you have 과거형이 됐나? 네. 뜻은 좀 달라지지만 네. 너는 약간의 도넛을 원하니? 이런 것도 가능하죠? Do you want? 이런 것들 Would you have some donuts? Will you have some donuts? Do you want some donuts? 이런 것들이 음식 권하는 표현이다.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랬더니 Yes, please. They look delicious. Delicious의 뜻은? 맛있는요. 무슨 씨야? 어떤 씨요? 또 룩 뒤에 어떤 시 어때 네. 보인다. 데이는 뭐 대신 왔어. 뭐를 안 만기려봤자 했어. Some donuts. 아, 더. The donuts look delicious. The donuts 네.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그래서 they look delicious. 예. 맛있어 보이길래 먹어봤는데 진짜로 맛있으면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They are delicious. They are delicious의 뜻은 뭐야? 이것들은 맛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거의 똑같은 의미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또 다른 게 나왔네요.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네. Do you want, would you like Would you have a glass of orange juice too? 음식 권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거절합니다. No thanks. Thanks. I'm not thirsty. I'm not thirsty. 그러니까 thirsty의 뜻은 목마른요.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 썼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다양한 다른 표현들. 네. 그래서 Will you have this bread? Will you have this bread? Okay. 이거 대신에 Would you have this bread? 이런 것도 가능하고 Will 네. you have 된다. Okay. 음식 권하는 표현에 Will you have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이런 것도 음식 권하는 거네요. Try this. Try this. 이거 한번 먹어봐라. 네. Okay. 그 다음에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를 단어로만 생각하면 도와주다 네, 너 자신을 그래서 너 자신을 도와주어라 일 것 같지만 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걸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 Help yourself to this pizza. Help yourself to 어떤 음식 이렇게도 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이 초콜릿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chocolate. 이런 식으로 help yourself to도 쓸 수 있다. 네. 오케이. 자,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No, I'm full. No, I'm full. 풀은 그러면 뜻이 뭐예요? 배부른 배부른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풀의 반대말은 헝그리? 헝그리겠죠. 네. 자 계속해서 No, thank you. No,
너는 뭐 no thanks. thanks, no 사용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잘했고요. 예. 그러면 보자. 다음 과정은 성모가 30이 되고 30이 뭔지 한번 볼까? 30. 오, 파이널 시험이네요. 오케이. 일반 동사 파트 파이널 시험. 그동안 배웠던 것들 총 동원해 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